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코스트코에 와서 쇼핑카트에 분유를 담는 중입니다. 제리가 오늘 처음으로 쇼핑카트에 앉았는데요. 짱하다. 참 많이 컸죠? 김치도 사고, 휴지도 사고, 빵도 사고, 분유는 네 통을 담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국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혹시 분유가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 개만 살 거예요. 막 한꺼번에 뭐 10개, 20개 사고 싶으면 솔직히 그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이런 그 부족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했습니다. 특히 그 팬데믹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그런 사람들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날 제가 서련 여자님이 주신 옷을 입었거든요. 이거 보고 흥분해서 갑자기 말을 거는 아저씨. Do you want a Kalash? Do you want a Kalash? Have you heard of a Kalash Bash? No, yeah. 이 남자가 말한 말은 바로 러시아 총 AK-47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러시아 총 오타코들만 알아듣는 영어지요. 자기 예상이 맞은 거 알고는 신났는지 적극적으로 러시아 총기 모임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데요. It's a gathering of Kalashnikov and the Astrid collectors. How did you know that? What? How did you know that I have a just a case. 아마 러시아어가 서 있는 티셔츠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나 봅니다. 서른 여자님 셔츠를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재밌는 인맥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른 여자님. 그날 저녁 공조에게 목줄을 매주려고 하는데요. 병원 가는 줄 알고 잔뜩 컵을 먹은 공주. 밤에 갑자기 목줄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이고, 병원 가는 거 아니야 공주야. 겁먹은 공주를 달래서 뒤돌려 나갑니다. 자, 이제 시원하게 영변 보세요. 아이고, 영변 보기 성공? 그런데 뒤뜰로 나오는데 왜 목줄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뒤뜰에 커다란 구멍이 났거든요. 새로운 울타리를 위한 기둥을 세우면서 옛날 울타리에 큰 구멍이 생겼어요. 공주는 원하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멀리 안 가겠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요. 저도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구멍. 공주가 다 끝날 때까지 당분간 왕자랑 공주가 고생을 해야겠는데요. 그래도 튼튼하고 고달한 울타리가 완성되면 이 녀석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분간 목줄을 하고 자주 산책을 시켜야겠죠? 기둥을 따라 쭉 늘어서 나무틀 일일이 삽으로 파고 그 사이에는 콘크리트 반죽을 재워줍니다. 콘크리트 때문에 어떤 동물도 땅을 파고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겠죠? 심지어 토끼들도 말이에요. 그 와중에 토끼를 찾느라 난리 난 녀석들. 콩주는 땅을 파고 왕자는 코를 뚫더니 냄새를 맡는데요. 확실히 뭐 있는 것 같아요. 작업하는 아저씨들이 왜 그러는지 여쭤보셔서 설명도 해드렸답니다. Están buscando conejos. Siempre matan los conejos por aquí. 이제 이 근처 토끼도 울타리로 못 들어오겠다, 그치? Oh man, it's a lot. 콘크리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땅 정리 작업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영상마다 제가 나무 정리나 땅 정리를 하고 있죠. 야, 이게 절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전원주택에 살면 이런 노동이 일상이랍니다. 텍사스는 아직 예, 여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면 이렇게 덥고 막 땀도 나고 되게 여러분 제 냄새 못 맡아서 진짜 예, 다행이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스타벅스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마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타벅스랑 관련된 메시지 많이 받았는데 미국 스타벅스 갈 때 주문하기 엄청 어렵다고 하는 친구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톨이란 말할 때 사실 아주 옛날부터
이런 문의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스타벅스 갈 때마다 직원이 일을 못해서 짜증난다 이런 문의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사이즈 톨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사이즈가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톨을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다. 심지어 동양인이 영어 한다고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확실히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톨이란 말. 예, 그래서 오늘 가서 진짜 알아듣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말고 마님이 진짜 한국인 마님이 주문하면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오랜만에 스타벅스에 왔다고 엄청 신한 마님. 드라이브스루로 주문할 거니까 아마 직원은 마님의 인정은 모를 겁니다. 좀 떨린다. 떨려. 떨려? 긴장. 왜 긴장? 모르겠어. 난 영어로 주문해 본 적 없어. 아일랜드에서 몇 번 해봤는데. Hey, welcome to Starbucks. How are you? I'm doing great. What about you? I'm doing great. What can I get started for you? Can I have pumpkin cream cold brew tall? Yeah, instead of grande pumpkin cream cold brew. 바로 그란데로 알아들어버린 직원. 화면에도 그란데로 뜨는데요. 빨리 정정해야겠죠? 톨. Sorry? Sorry again? Grande pumpkin cream cold brew? No grande, 톨. 톨. 그란데가 아니고 톨이다 가지 말했는데 알아듣겠지 생각했지만 정적이 흐르더니 I'm so sorry. I'm sorry. No grande, just tall. I'm so sorry. I'm not quite understanding. Not grande, size tall. Oh, a tall pumpkin cream cold brew. Pardon? Tall pumpkin cream cold brew? Yes, that's correct. Awesome. Anything else for you guys? And Vanilla latte, please. You got it. What size can you do? Tall. Tall? Yes. Tall vanilla hot latte? You got it. What else for y'all? That'll be all. Awesome. Can you take it in her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Jerry, 오지 마세요. Jerry, 너무 무서워한 거야. 톨. 톨 왜 무서워했어? 저기다. 그 사람 못 알아들은 거야, 확실히. Yes, tall pumpkin cold brew. Do you want a straw? Yes, please. Okay. There you go. Thanks a lot. Y'all have a great day. You too.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pumpkin spice latte 톨 사이즈 주문에 성공한 마님. 이제 체리 거 아닌데 엄마 건데? 엄마가 건데? 체리야 안 돼요. 아, 안 돼. 아기 치노. 근데 진짜로 몰랐어요. 톨 못 알아들을지. 내 발음 되게 이상한 것도 아닌데. 아 그냥 한국식으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발음 차이 솔직히 되게 커. 그래서 원장 다르게 들리는데 뭐 한국말 어떻게 비교했을까? 무슨 단어 막 누가 호박 대신에 허벅이라고 하면 좀 다르게 들리잖아. 그 정도는 달라? 차이 좀 큰 것 같아. 톨 약간 톨 톨로드 그 도로 있잖아. 돈 내는 도로. 약간. 아 톨게이트. 톨게이트 아 톨. 그것처럼 들려? 그거랑 더 가까워. 그래서 그 남자 이 사람 톨 내고 싶은 건가? 여기 톨 낼 필요 없는데 막. 아~ 근데 너무 웃겨서 그 사람 아니 반응 여러 번 점점 아 뭐라고 했지? I'm so sorry 이러고 했는데 아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말했어. 정말 미안합니다. 아마 그 사람 얼굴 빨개졌을 것 같아. 나 그거 질문했어. 막 한국인들은 미국 와서 발음 때문에 막 약간 민망한 경우, 당황한 경우 많잖아. 뭐 올리버도 뭐 한국에서 한국어 했을 때 상대방 못 알아들어서 당황한 경우 있어? 막 약간 민망한 경우? 당연하지, 진짜 많아. 아 진짜? 있어? 쌀 이런 거 있잖아. 쌀 먹고 싶어. 쌀 약간 고기처럼 쌀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 오케이 고기 집을 가자. 고기 집 갔어. 그래. 고기 먹자. 그리고 치랑 쯤 가끔 언제 주로 사야 되는지 언제 치 막 되게 헷갈렸어. 김밥집에 가서 그 참치 김밥 주문했을 때 그 참 대신에 이라고 했어요. 아줌마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아마 외국인이라서 그냥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참치 김밥 받았어? 아 약간
뭐 막 둘 중 하나. 아, 이 사람 한국어 잘못한다. 아니면 이 사람 그냥 왕변태다. 네, 아마 외모 보고 아 그냥 한국어 뭐 한국어 잘못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아. 다행히도. 아. 그래서 그냥 봐준 거야. 올리버는 내 상대방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 때 상처 안 받았어? 상처는 안 받았어. 난 당연히 상대방이 내 말 못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잖아. 그때 한국에 있었을 때 절대로 상처 안 받고 오히려 외국어 배울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상대방 진짜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집에 와서 로이어 스님에게도 물어봤는데 역시 톨. 알아듣지 톨. 못하셨어요. 톨. If you don't listen carefully, it almost sounds like the name Paul. Paul. Oh,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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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Maybe the guy was just... So I think that just kind of threw the guy off. Yeah. But if you have a brain, you can guess what... But you gotta realize, people that are working in the fast food industry or like Starbucks, they're on autopilot all the time. They're on autopilot. Yeah, they just get like, they just freeze up. They're like, what? Because they're in autopilot. They're not using their brain. What? That's all. No, no, they're using their brain. But I mean, like, so like there's hundreds. No, no, no. I'm not saying they're stupid. I'm just saying that when you get into a pattern of taking people's order and stuff like that, you get to where you can do it in your sleep. Like, it's automatic. So suddenly someone says, "Tor," and it's like, suddenly they're like, "What? What? So that's what I think. So yeah, I guess automatic lingo. Like, do you want fries with that? Yeah, it's all automatic, you know. And they probably say it in their sleep and say it to their friends. That's interesting. Yeah, it was fun. Yeah, fun little experiment.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런 스타벅스랑 관련된 메시지 받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올이랑 all 발음 차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단어도 생각해 보세요. ALL로 끝나는 단어 있잖아요. 뭐 call 있잖아요. call? call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call, call 아니면 all, all 혹은 ball, ball 아니고 ball. 그래서 tall도 tall 아니고 tall이라고 해요. All, all 이렇게 입 진짜 이렇게 벌려야 돼요. All 그거 all 할 때 이렇게 all, tall, tall 이거 아니고 tall, tall 이게 tall은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 좀 높게 하세요. Tall, tall 그리고 좀 길게 tall 그 터 아니고 tall. 네, 그거 기억하시면 다음에 스타벅스 가시면 꼭 털이라고 해보세요. 예, 그럼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톨 아니라 털 카푸치노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털. 최근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했던 아기 진돗개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덕분에 보라와 파랑이가 뉴욕과 LA에 가게 되었대요.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문의가 없어서 북미 단체로 보내려고 합니다. 북미에서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계획 있으시면 이동봉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동봉사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꼭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표현, 혼란시키다. Throw off. 물론 confuse somebody 표현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재미있는 이듬입니다. 그리고 자주 써요. What you said to me earlier threw me off. What you said to me earlier threw me off. My comment threw the teacher off. My comment threw the teacher off. The text message didn't make any sense. It really threw me off. The text message didn't make any sense. It really threw me off. 그리고 수동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was thrown off by the text message. I was thrown off by the text message.